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댄스 강사로 활동 중인 여성입니다. 오른쪽 팔에 무지의 반증이 있는데 통증으로 수업에 지장이 있어 수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8주 정도의 여유가 있고 수업에 바로 복귀해야 하는데 수술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무지의 반증 수술은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4일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시고요. 수술 후에는 부스를 3-4일 정도 착용한 뒤에 발을 보호해주는 보조 신발을 신고 생활을 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4주에서 길게는 8주까지 착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보조 신발을 착용한 상태에서 다 가능한데, 신발을 편한 신발을 바꾸는 경우는 2달 정도 지나야 신을 수 있고요. 2달에서 3개월 정도 지나야 조깅이나 이런 가벼운 운동이 가능합니다. 댄스 강사이신데 8주 만에 복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무엇보다 수술 전 진료가 가장 중요하니 진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설명을 잘 듣고 수술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